미국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끈끈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러시아는 본래 한국에 맡기려던 LNG선 발주도 중국에 맡기더니 이제는 이미 주문해뒀던 LNG선 대금도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손절이 오히려 한국의 호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했던 러시아는 믿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푸틴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을 러시아 해군에 배치할 것을 밝혔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현대전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닌 비행 도중 궤도를 변경해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대기권 내에서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미, 중, 러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일하게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전력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중국에서 빼돌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며 중러 동맹의 균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끈끈해 보였던 중러 동맹이 어째서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며 각국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FBI의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서방 국가들뿐만 아닌 동맹국인 러시아에서도 포착되었는데요. 지난 5일 CNN은 러시아 과학원 산하 시베리아 분원의 연구소장 알렉산데르 시플륙 박사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플륙 소장은 극초음속 상황을 구현하는 풍동 터널 기술 연구실 책임자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 관련 러시아 과학자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6월 27일 같은 연구소의 아나톨리 마슬로프 책임 연구원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련된 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같은 달 30일에는 러시아 과학원 네이저 및 물리학 연구소 연구원인 드미트리 콜키르 박사가 중국의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었죠.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당시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콜키르 박사를 병원에서 끌어내 모스크바 감옥으로 끌고 갔고 결국 이틀 뒤 콜키르 박사는 사망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정부 산하의 해커 부대가 러시아 방산업체를 해킹해 군사 정보를 빼돌리려 했었습니다. 지난 5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회사 체크포인트에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러시아 국방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지난 3월 23일 발신자가 러시아 보건부로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제재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했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에 머웨어가 숨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을 시도한 해커들은 항공기용 위성통신과 레이더, 전자전 기술을 연구하는 러시아 국방연구소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연구소들은 지난 2007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여 설치된 러시아 국방의 핵심 연구시설들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작전은 지난해 7월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전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하는 쪽으로 중국의 공격 방식이 진화했다고 체크포인트는 평가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사이버 연구 책임자 이타이 코에는 이번 사례는 매우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다. 이번 해커들이 사용한 방식과 코드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들이 저지른 과거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라고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표방하면서도 러시아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 러시아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중국을 러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꼽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이번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는 중국이 미래전에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노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각국에서 개발되고 실전 배치를 앞둔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대부분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으로 초기에 높은 고도에서 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GV 방식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워 미국, 중국, 일본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고 한국 역시 이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HGV 방식은 미사일 발사 초기 탐지, 요격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것이 바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제트스트림 엔진을 이용해 저고도에서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해 HGV 방식보다 탐지가 어려워 더욱 기습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를 앞둔 HCM은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 유일한데요. 러시아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순항 속도가 무려 마하8에 이르고 사거리가 1000km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르콘 미사일과 같은 램제트 기술을 도입한 HCM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하이코어 미사일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었는데요. 개발사에서는 2030년 전에 개발이 완료되어 KF-21에 장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HCM 기술의 개발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미국보다 먼저 제트스트림 기술을 도입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 미국에게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를 주었습니다. 냉전으로 우주 개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당시에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 성공했을 때 미국이 받았던 충격을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합니다. 로켓 과학의 선구자였던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이 미국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앞섰다는 소식에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중국 스파이들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중국에서 개발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러시아의 기술을 베껴와서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무기 개발 시스템은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올해 1월 27일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미사일 둥펑-17의 개발에 상당히 기여한 핵심 과학자가 미국으로 망명했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중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느꼈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다는 이유로 망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CIA가 공식적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둥펑-17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음에도 개발자들에게는 단 한 푼의 성과급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재에 대한 취급을 게을리하여 국가 핵심 인재가 유출된 것이죠. 이처럼 개발자에 대한 대우도 엉망이고 방산 비리가 매우 극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보다 먼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는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기술을 빼돌려서 만들었으리란 추측이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정보에 집착하는 중국의 행보를 보면 러시아를 미국에 이은 잠재적 적성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두 국가의 사이는 썩 좋다고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공산당 국가였지만 각자 공산 진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졌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소련 시절에는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일어나며 국경지대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양국 간 긴장이 극에 달했던 1969년 소련은 중국의 핵공격을 계획했었는데요.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의 만류가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이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맞서 손을 잡았지만 소련의 부활을 꿈꾸며 주변국들을 다시 복속시키고자 하는 푸틴과 하나의 중국 일대일로를 통해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진핑은 결국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대 러시아는 한국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구축해 나갔었는데요. 러시아로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러시아 극동 개발의 중요 파트너로 한국이 지목되기도 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이 모든 협력 관계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 3사가 역대급 수주 실적을 달성했었는데요. 그중 상당 부분이 러시아발 LNG 운반선 계약들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수송 선박 건조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건조를 맡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당시 러시아가 신형 LNG선 발주를 중국과 한국에 나누어 맡겼는데요. 당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LNG선들이 수차례 고장을 반복하다 폐선까지 이르렀었기에 러시아가 중국에 건조를 맡겼던 건 순전히 중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대러 제재가 심각해지자 이를 핑계로 한국에 맡긴 LNG선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이대로면 한국 조선업계가 막대한 손해를 떠안아야 할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조선업계의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가스 수출을 중단하며 러시아가 LNG선 건조를 맡겼을 때보다 LNG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데요. 덕분에 러시아에 팔기로 했던 LNG선 세척을 기존 계약 금액보다 3천억 원을 더 받고 재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러시아 쇠빙선 계약도 취소되며 밀려들던 LNG선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지난 상반기보다 한국 조선업 수주 실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러의 대립이 극에 달하며 세계가 반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선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의 편을 드는 게 맞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바로 옆에 두고 있기에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균열을 파고들 수만 있다면 동북아시아의 완전한 중립국을 자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때보다 외교를 통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